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더블 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벌써 오늘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좀 코스피는 또 3000을 좀 뚫을 수 있을까? 오늘 3000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는데 네. 포인트 한번 짚어 주세요. 일단은 뭐 배당락을 계산했을 때 2983에서 87 사이거든요. 예. 일단 그 아래 하회하는 모습을 일단 모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은 뭐 이렇게 뭐 무난하게 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인 뭐 하락보다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양시장이 그냥 이러고 이제 올해 21년도 장세를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차주 월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은 결국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배당 기산일까지만 쇼커버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였다. 반짝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이런 뷰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는 이제 1월 말에서 2월 달이 조금 변수 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FOMC도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무난한 장세가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장을 딱 살펴보면은 특징적인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역시나 최근 한 달간의 주도 업종들만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뭐 NFT는 오늘 조금은 이제 어제보다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전통 게임주들이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 투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저희가 가장 좀 빠르게 CES 2022를 좀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1월 5일날 있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순환매가 탄력적으로 붙는지를 오늘 오전에는 약간 좀 로봇 쪽으로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아마 1월 초까지는 이에 대한 장세, CES 2022 때문에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일단 지수가 워낙 좀 무겁다 보니까 네. 순환매가 뭐 1박 2일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느낌이고 네. CES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투자식 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를 네. 시원하게 깎으셨어요. 네, 아, 두 분의 이 지적 수준을 보니까, 아, 이 말을 까야 더 똑똑해지겠구나. 아. 그런 생각도 있고,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도 또 이마가 딱 보여야, 재물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침 피디님도 스마트해 보인다고 드디어. 그러니까 내년에 네. 어떤, 그 맞이하는 다짐일 수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시황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또 좀 복이 있는 관상일수록 시청자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저 지수왕을 빼고 어제 사실 그 댓글에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상품권 우리 실익보다 변장을 통한 재미를 원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변장 호랑이와 곶감 변장까지 올려드렸는데 아직 네.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돼서 애석하게도 이거는 네. 임인년 내년에 한번 저희가 네, 네. 이벤트를 다시 한번 할 때 변장을 해보도록 하고 그때 정말 변장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강성호 아나운서가 예고를 드린 것처럼 그 임인년 뭐 연도 되겠죠. 네. 네, 그렇죠. 그 삼행시를 통해서 벌써부터 굉장히 센스 있는 삼행시가 올라오는데 네. 저희 방송 중간에 두 분을 이제 선정해서 네. 소정의 상품권을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조금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빠르게 오늘의 새로고침을 좀 다뤄볼 텐데 삼성전자 얘기를 통해서 국민주라는 네. 어떤 주가,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가 그 주주총회 할 때 뭐 짤도 많이 돌았잖아요. 맞아요. 드디어 네. 대국민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주주총회를 뭐 시작한다는 사진이 옛날 스타크래프트 대회 그런 것도 있었고 돌아다니기도 했었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국민주로서 분할 이후에 오히려 액면 분할 이후에 더 부각이 됐는데 애석하게도 8만전자도 지금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새로 고침 시간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네. 아이디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시한 공장이 뭐 약간 셧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가동률이 네. 좀 내려와 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랜드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중국에 또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고 시안 쪽 말고 다른 쪽에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서 물량 공급 관련된 부분의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이 됐죠.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당내에서도 강하게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 이제 확산세가 좀 많이 나와서 공장을 이제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일주일째 지속이 됐거든요. 네.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뉴스들이 계속해서 질비하면서 이게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가중화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특히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텔,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1단계 이제 랜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를 1단계를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좀 검토되겠지만 거의 확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도 반사수에 동시에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3% 넘게 미국장이 그렇게 뭐 이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홀로만 3% 넘게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물량 조절 관련된 부분들에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이제 29일 날 이제 공문을 통해서 다시 또 재개 가능성들을 알려줬습니다. 일주일째에서 지금 약간 좀 병목 형성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랜드 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반사 수혜를 다른 쪽 업체들이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국 시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삼국지를 보면은 이제 산시성, 그러니까 옛날에 한중왕이라고 아실 거예요. 한중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삼성전자 공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타 기업의 공장들도 좀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안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봉쇄가 지금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년 8월 달에 또 그 중국에서 또 아시안 게임도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례진 스포츠 행사가 내년에 질비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당내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코로나 확산세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피해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물론 어제 이제 공문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확인하고 가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는 이런 제스처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잘 갈고 좀 음봉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 초 거의 일주일 동안에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10만 전자를 살짝 찍고 내려오고 나서는 계속적인 부진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보통 약간 계절적인 거 내지는 평균 회귀 현상을 본다면 올해 부진했던 게 내년에 좀 좋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 두 축 중에 하나가 반도체와 이제 헬스케어인데 네. 반도체, 삼성전자 2022년에는 외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전망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박스권이 네. 1분기까지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네.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잠깐 좀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급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급 차트를 한번 보면은 될 것 같은데 네.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잠깐 제가 만든 건데 간단하게 만든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보유 물량이고요. 그리고 이 약간 좀 약한데 이 주황색이 외국인 기관들이 검정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조금 멀리서 보면은 아직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들이 상당하게 좀 많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때죠. 이때 이제 추세 돌렸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콜을 외쳤던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셨다고 8월이었네요. 네, 이때였습니다. 이때 사실 지수가 처음으로 이제 3,300 찍고 나서 툭 밀렸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그냥 확 그냥 가격 조정이 나오고 약간의 좀 반등 나와도 다시 한번 좀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많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물타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신 물량, 신규 매수 물량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지루해지니까 뭔가 이제 매도를 뭔가 이제 일관하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22년도에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올 것이냐.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아직은 뭐 이제 딱 극명하게 차이가 보실 겁니다. 아래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좀 많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6만 원 하회했을 그 7만 원 하회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리에서 왜 파시냐? 차라리 조금 어느 정도 8만 원 가까이 상단까지 도달하는 걸 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8만 원 살짝 넘었다가 지금 후퇴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이 가장 들어와야 될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변목 형상이 해결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선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램 이스체인지 가격. 근데 중요한 게 내년 1분기 때 디램 이스체인지 가격이
하락이 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들 염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6월 달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DDR5. 맞아요. 인텔부터. 그리고 두 달 뒤에 AMD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재고를 빠르게 소진을 해야 되기에는 가격 자체를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조가 그렇습니다. 1분기가 끝날 것 때쯤이나 2분기에 차라리 사서 4분기가 왔을 때 파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왜?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기, 컴퓨터, 노트북 모든 이 가전제품의 교체 평균 도래는 교체 수기 도래는 대략 2년에서 2.5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애플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2015년, 2020년까지 애플을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5년 동안에 스마트폰 매출의 14%가 감소했습니다. 아이폰이. 근데 팬데믹 이후에 작년 3월 팬데믹 이후에 분기 실적을 딱 까보니까 66%가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놨던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아마 그때 많이 재택근무나 이런 거 많이 병행하다 보니 그때 가전제품 많이 교체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그렇게 증명이 됐고요. 그러면 2년 뒤를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가 되겠죠. 그때 또 때마침 재밌는 게 DDR5까지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따져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2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2분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도 난관이라는 게 이제 상속세 문제가 삼성전자 남아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도 아까 식스팩에서 막 10만 전자 막 외쳤는데 10만 전자에 대한 전망이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은? 우리 앵커님이도 저요. 10만 전자 저도 사실 이게 뭐 그 신 매니저님하고 생각이 좀 다를 바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재고 부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1분기에 또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이제 디램 가격이나 이런 거는 연말에 어떤 수요가 그 항공화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례적으로 올라왔다라고도 보고 있어갖고 1분기 때보다는 대려 2분기나 3분기 그러니까 그때가 경기 회복의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기 회복 초입일 때 삼성전자가 상당한 탄력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주식이기 때문에 10만 전자 저는 내년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연중일까 연초일까 연말일까 보면은 연초보다는 연중이 물론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사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기로 본다면 뭐 한 2분기 후반 정도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저도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뭐 10만 전자 연중에는 내년 연중에는 저는 연말에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좀 포인트로 두고 있고요. 상속세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삼성 일가에서 지금 이제 많죠. 뭐 홍라이 그 관장분부터 시작해서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뭐 이렇게 이제 남매분들도 이제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데 일단 지난 4월 달에 한 12조 원 정도를 용산 세무서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내년 초겠죠.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에서 1, 2월 사이에 아마 상속세 관련된 블록딜이 좀 이루어질 건데 주관사가 이제 KB증권과 모 외국계 증권사가 두 가지가 주관사가 이루어지면서 블록딜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에 그 상반기 때 이제 신고했을 때,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 신고했을 때 가격 자체가 그때 7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만 원 근처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 관련된 부분을 따져봤을 때 한 9에서 1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따져본다고 한다면 지금이 이제 뭔가 매력적인 이 상속세를 블록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가격대가 주어졌고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뭐 8만 2천 원, 8만 3천 원까지 저는 솔직히 8만 원 위를 지금 아웃퍼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웃퍼폼의 가격대가 오면은 당연히 블록들이 좀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심리적으로
투자 이 투심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는 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에 또 상속세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재고 문제도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1분기 때 사는 것보다는 1분기가 끝날 때거나 아니면 2분기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때 한번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마 저는 이제 7만 원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격에 오면은 좀 우리가 강하게 조금 이제 베팅할 자리, 콜을 외칠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뭐 말씀 중에 내년 삼성전자 매매 포인트는 조금은 말씀을 주신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국민주 삼성전자 2022년 이렇게 갖고 가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기존은 변화 없다. 기존은 변화 없다. 2분기에 사서 4분기에 화려하게 불꽃이 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수익을 즐기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매매 포인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깔아주시고요. 보지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대형 스포츠 행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광저우 아시안 게임. 중국에서 또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1월에 있을 카타르 동계 월드컵이 열립니다. 가장 시청률이 가장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들이 그렇죠.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월드컵이죠. 월드컵 평균 시청률이 가장 월등하게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 맞춰서 DDR5도 이제 6월, 8월 달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서버용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서버 교체라든지 가전제품 교체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월등하게 소비 패턴이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에 사서 4분기에 팔자. 올라갔을 때 팔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중국과 대만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반사 수혜가 거둬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내년부터 시작되면은 이제 아마 이제 시진핑 완전히 연임이 확정되고 24년도에 대만이 지금 아직 좀 먼 얘기입니다. 24년도에 대만이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좀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국이 대만을 흡수 통일을 한다고 한다는 가정이라면 중국에 지금 대만의 파운드리 공장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년 뒤의 일입니다. 이거 1, 2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파운드리 공장을 중국에 쥐고 있고 그 파운드리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납품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전 트럼프 대통령 무역 분쟁 당시 뭐 했습니까?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칩 공급하지 말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단절됐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오히려 그거를 대만의 파운드리 공장을 또 생각하고 미국에게 또 칩을 공급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누굴 찾게 될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불거지면 오히려 단기 충격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면서 오히려 아웃퍼폼이 지금 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거를 지금 큰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 연말 카타르 월드컵 11월, 12월에는 10만 전자는 한번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IT 전반적인 반도체 소분장도 정말 제대로 된 시국과 행렬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IT 소부장들 물론 최근에 PCB 쪽만 선행 물론 이제 IT 쪽에서 PCB가 가장 먼저 선행하는 섹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내년에 조금 상반기 때 좀 오히려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시면은 하반기 때 아마 대형 스포츠 행사나 여러 가지 질비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하반기에 우리가 좀 즐기는 차원에서 하반기가 집중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진짜 10만 전자 진짜 꼭 내년에 신과전 매니저가 예측한 것도 있지만 더 빠르게 저는 또 갔으면 하는 염원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지금도 삼행시 받고 있잖아요. 이민년. 예. 제가 전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와, 진짜 오늘 주제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 술술술 잘 써주고 계시니까. 몇 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MBTI로 아이디 올려주셨어요. ENFP100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두 분 MBTI 아시나요? 저는 ESFJ인가? ESFJ. 네. 신원선 매니저는요? 저는... 기억 못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역시나. 아, 이분은 저랑, 비슷해요. 아. 제가 ESFP인데 ENFP님. 자, 임박했습니다. 인생 역전할 기회가 드디어 옵니다. 연봉 이상의 수익을 이민년에 매일 경제와 함께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해주셨고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사이드비님께서 임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뭐 임자 없는 우량주야 인자한 나에게로 와라.
연속 상한가 가자! 이렇게 딱 주셨거든요. 센스들이. 오늘 엄청난 센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또 저희가 추첨해서 또 소개해드리고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광선 매니저의 PT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아, PT 일단 요즘 종목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저는 근데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내뷰 어제 팔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치워할 줄 몰랐어요. 탁자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랑 딴 데 가만 봤나요? 머리 끝까지 갖고 가고 싶지만 네. 정수리 잘 파신 거죠. 아니 이게 정수리가 정수리 올라갈 때 알랩 먼저 리뷰 한 간단하게만 하고 차트 보면서 마시겠습니다. 이제 알랩이 제가 이제 뭐 보안과 이제 혹시 모를 이제 안철수 후보분의 지지율의 변화 예. 말씀드려서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여기 이제 고점 여적인데 여러분들 이제 차트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뚫어져서 그냥 쐈거든요. 예. 이거가 나올 거라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최근에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분께서. 네. 12% 13%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이거만 해도 써니전자도 급등 나왔는데 원래 이제 정치 테마주는요 뭐 적당하게 먹고 이렇게 좀 놔주는 전략이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의 PT. 네. 기대가 됩니다. 주시죠. 오늘 뭐 우리 강성 아나운서 분이 머리 좀 자르고 오시더니 저를 좀 많이 조금 혼내시는데. 네, 아까 제가 뭐 못한 것도 있지만 안철수 의원 그 성대모사를 했는데 옆에서 보시더라고. 저 뭐야 저거?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의기소침해졌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종목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프렉스랑 뭐 어제 말씀드린 동원아라테 또 오늘 8% 급등 나왔고요. 네. 확실히 메타버스. 위쪽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실생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메타버스를 느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네. 7,640원에 먼저 실시간으로 저는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명은 다섯 글자입니다. JLK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322510번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원격 의료, 쉽게 해서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폐질환 AI 플랫폼,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우리나라 매출보다는 일본의 매출이 많습니다. 일본의 병 의원의 1000개의 병 의원의 현재 지금 플랫폼을 분석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매출이 높은 아주 애국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를 제가 가장 바라보는 거는 내년 1분기에 이 회사가 비전을 좀 세웠는데 원격 의료와 결부된 메타버스를 출시한다라는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아마 3개월 안에 이 메타버스 원격 의료 플랫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뭐 출근할 때 메타버스도 있지만은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연동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저는 조심스럽게 제2의 뉴프렉스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여기 이제 바닥권에서 정배를 돌아가면서 네. 91일평선 뚫고 300이동평에서 한번 맞고 밀렸는데 예. 여기서 N자 패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N자 파동이 한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목표 가격을 좀 짧게 보겠습니다. 300이동평균선 정도 자리죠. 네. 8,500원, 손절가는 네, 6,900원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8,500원이지만은 아마 중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의료 플랫폼 출시 임박했습니다.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JLK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벤트 당첨자 이제 또 발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리사님께서 네. 자, 짧게 해주셨습니다. 임자, 인재 가자! 연중 신고가! 짧고 딱 임팩트 있게 있네요. 우리의 염원을 모두 담아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저 이렇게 짧고 임팩트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에리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또 이번에 좀 길지만 저는 좀 감동적인 메시지라서 맑은 하느님을 선택해봤습니다. 아, 임박한 마음에 리프레시 보고 있어요. 인재는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말까지 쭉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야말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맑은 하느님하고 에리사님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하단 이제 번호 나갈 거거든요. 0200048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 그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